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안녕하게 만들어 주실래요 좀? 흔들어 깨워주시고 홀리 키스라도 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아멘. 자 여러분 아, 너무 그 젠틀하게 인사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주 심한 기쁜 말 하나씩 해주세요. 아주 심한 기쁜 격려의 말.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기쁜 말 격려의 되는 말. 언니를 만나니 야 너무 거창하네. 지난 그 금요일 날 그 우리 금식하고 아 그 청야 기도를 했는데요. 참 아 청야 기도에 우리 크리엔 밀트가 이제 그 청야 기도 모임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 대부분의 형제 아 자매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아 3시간 정도 풀리 완전히 기도하고 아 그 뒤에 3시간 또 아 남은 3시간만 아 3시간을 채워서 6시간 기도를 했는데 참으로 아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나온 것 같은 아 생각이 들어요. 그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 한 800명 되는데 아 실제로 너무 아 형제들이 그 새벽을 또 아 그 밤 시간에 이 동네를 다 퍼져가지고 기도를 할 때 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아 수천 수만의 우리 오렌지 카운티 형제자매들이 생긴다면은 아마 아침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네방네 기도하러 걸어다니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아, 진짜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아, 기뻤고 그날 아, 같이 그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 아, 격려가 되는, 또 너무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또 아, 그 저기서는 IBC가 전도를 했었는데요. 좀 신기하게도 아, 한국 사람 찾으러 갔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별로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날은 한국 사람 그냥 부글부글한데 금요일날 갔는데 아, 에이시안처럼 생긴 사람 다 만났어요. 다 줬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고 아, 싱가포르 사람, 아, 인도네시아 사람, 이라크 사람, 아, 세부에서 온 필리핀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아, 베트남에서 온 사람, 하여간 아, 동네 그 인터내셔널한 사람은 다 만난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아, 네 개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아, 그냥 격려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진짜로 이렇게 그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지 저희가 입만 열고 우리가 아, 마음만 갖고 돌아보면은 자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제는 아 그 저희 바이브트에서는 시온마켓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아 가서 아 여러 사람이 서서 같이 전도할 때 큰 힘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아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했는지 아,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특별히 예, 전도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어쩌면 아, 기초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아, 그 의미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 또한 그 요즘 그 패밀리 그룹별로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오늘 238 바쁘적은 뭐 매주 일요일만 되면은 뭐 참 먹더라고요. 아, 우리 그 WW 바쁘적은 주로 어디 그 미팅 가느라고도 다 헤쳐 모여가는데 아, 그 패밀리가 돼간다는 거 어쩌면 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패밀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할 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가족으로서의 그 의미가 부여될 때 아, 영적인 가족도 세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데 육적인 가족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어쨌든 뭐 아,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태어난 애들끼리 싸우고 주로 아, 그 안에서 그 일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아, 그냥 편안한 가족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런 가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볼 수 있는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가족에 속해 있든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문제 있는 아이도 있고 문제 일으킬 아이도 있고 문제 안 일으킨 아이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돌변할지도 몰라요. 집 나가는 아이도 있고 집 돌아오는 아이도 있어요. 또 거기에는 나쁜 아빠도 있고 게으른 아빠도 있고 게으른 엄마도 있고 모든 게 보이는 게 가족이에요. 그 때로는 아, 우리 가족 왜 이래요? 여러분 아, 그 말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원래 이런 거예요. 하지만 어떤 가족을 만들어 갈 거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갈 거냐. 피지컬하게 영적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걸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WW238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어넣고 동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 광고 말씀 잠깐 있는데요. 패밀리 그룹 인도자 모임 오늘 아, 3시가 아니고 4시입니다. 패밀리 그룹 인도자 모임 3시가 아니고 4시에 저희 집에서 있으니까요. 아, 패밀리 그룹 인도하시는 분들 아,
아울리치든 아니면은 셰퍼딩 리더든 아, 꼭 제 시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별다른 건 지워지지 않고 커피만 준다고 합니다. 커피값도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 매니지먼 아, 리트릿 남자 결혼부 남자들 리트릿이 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 빅베어에서 아, 모이는데요. 아, 그 등록비를 115불을 받았어요. 2박 자고 아, 5끼 5끼 먹는 걸로요. 500명은 아닌데 아이가 5끼 먹는 걸로. 근데 아, 그 방을 어린이들 잘못해가지고 방값이 원래 150불인데 아, 그거 다 합쳐서요 115불로 차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참 우리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좀 아, 컴플레인을 했더니 크레미스 조금 깎아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 깎은 만큼 낼 수 있는 분은 내주시고 아, 경제로 너무 어려워서 아, 그것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그것도 웨이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 낼 수 있는데도 어렵다고 얘기해서 아, 그 주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한 그 에이지스로 우리 교회도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 나중에 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카풀에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나중에 그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아, 그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남자들이 전부 다 빠지기 때문에 아, 서비스 예배 그 스케줄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아, 캠퍼스하고 아,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따로 칼세스 플러틴에서 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 짐 아,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메리지 우먼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캠퍼스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틴은 주니어 하이 워크샵. 아, 틴하고 주니어 하이는 아, 여기 이 방에서 있습니다. 틴하고 주니어 하이 꼭 그 엄마들 기억하세요. 우리 애들 어디로 가야 돼 하지 말고 코리안 룸에서 틴하고 주니어 하이 아, 예배가 11시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Then Married and Edgy 그 싱글이죠. 아, 우먼스 워십 서비스가 아, 메인홀에서 그러니까 아, 싱글 자매들 그다음에 메리 자매들 그다음 자매들 아, 다 캠퍼스 오티는 팬 모든 자매들은 11시에 메인홀에서 있습니다. 킹덤 킷이 아, 있으니까요. 아이들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따로 아, 케어하는 시간이 있고요. 남자들 아, 그 아, 메리지를 취해서 안 간 남자들 그다음에 아, 그 다른 싱글들 는 아, 11시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V-E-E-H가요? V-E-E-H-Ranchy Park Laguna Hills 아, 거기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 오늘 저녁에 아, New Christian, 아, New Members 아,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아, 격주로 저희가 아, 오렌지 카운트 전체 아, 영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거의 한 6개월 동안의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격주 아, Sunday 7pm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아, 그 클래스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은 오늘 7시에 아, 이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컨 전체 아, 작년에 1년 동안 아, 세례를 받거나 무브인을 하거나 리스토레이션으로 아, 조인하신 분들을 위한 클래스니까요. 여러분이 아, 그 클래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저에게 확인 사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아, 이곳에서 있습니다. 광고가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아, 내일 아, 우리 그 혜영이가 아, 신혜영 자매 후에 아, 아내 되시는 아, 그 혜영 자매가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 아이가 안 나오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 그 나올 수 있게끔 그 딥한 그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혜영이 위해서 내일 몇 시죠? 아침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가서 아, 한다니까 여러분 아침 6시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한 3주 정도는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미국 자매들은 한 일주일은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자매들은 아, 가능하면 끌지 않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아, 안 좋은 주의가 생겼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 그래서 혜영이를 위해서 잠깐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레슨 하도록 할게요. 혜영이를 위한 전문 맞춤 레슨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인셋이 아, 우리 그 아이를 그 탄생시킬 때 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셋이라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사람을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요. 아이를 아, 그
갖고 난 다음에 엄마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시간이 가면은 그게 어쩌면은 아,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서 그게 나와요. 그 성격이.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났을 때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는 우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낀 게 있어요. 지우지아는 하나님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나는 단지 그 순간을 맡아주는 매니저 역할을 할 뿐이지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아이를 돌볼 때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어떤 때 아이들이 왜 커서 힘들어지나면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릴 때는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 뭐 아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듣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로 알아듣는 것보다는 감각으로 알아듣는 게 더 무서워요. 예수님도 그랬고 아, 세례요한도 그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교제했다 그랬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니까 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 앞으로도 아, 저희가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이들을 아, 갖게 될 텐데요. 우리 엄마들 특히 아빠들의 마음 속에서 아, 인터넷을 통해서나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인포메이션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큰 대가를 줍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흠모해야 돼요. 한나가 아, 아이를 가졌을 때 한나는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 애가 태어나면 당신에게 드릴 거고 그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는 어린아이 예수님이 12살 때 뭐 했느냐면은 교회 갔는데 엄마보다 컨디션이 더 컸어요. 너 왜 거기 가 있니? 여기 있어야 되니? 모르십니까? 왜요? 엄마 아빠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아이를 그 갖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의 아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키운다면은 가장 큰 여러분의 나중에 큰 근심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그렇고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케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키워지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영광을 보게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고 믿고 특별히 부하 혜영에게 맞춤형 짧은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아, 영적으로 빨리 회복해서 아, 아이들 키우는 데서 처음에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고 나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이도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아, 가족 안, 영적인 가족 안에서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많이 쉬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 특히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든 아빠든 아, 없던 사람이 하나 태어나기 때문에 아, 실제로 콰이트하기가 참 힘들어요. 잠자기도 힘들고 잠조절도 힘들고 그래서 아,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안 하게 돼요. 쓸데없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콰이트하면 하나님 오 시간 못 보내. 그 다음에 아이한테 짜증 다 버리고 남편한테 짜증 다 버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다 보게 돼요. 다 느끼게 돼요. 그게 집안 분위기가 되고 그게 나중에 그 삶의 기초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뭘 다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이한테 또 본인한테 읽어주는 게 가정의 시작이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후아 혜영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다들 뭘로 알고? 아멘! 우리의 기도! 아, 요즘 기도에 대해서만 계속들 나누고 있어서요. 아, 여러분 아, 아마 아, 금요일에 오신 분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좋은 짓도 많이 했어요. 아, 제가 왜 아, 어릴 때부터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 아,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 아, 권사님이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고 저희 아, 친가쪽 할아버지 아, 초대 정동감리교회 전도사였고 양쪽 집안이 완전히 그냥 기독교 감리교로 그냥 쫙 도배를 했었어요. 근데 아, 그때 아, 어머니한테 배웠던 게 있다면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철자 기도, 아, 기도 가는 거는 뭐 어머니한테 있어서는 아, 늘 아침마다 새벽에 학교를 나가시고 선생님이셨는데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가시는 게 아, 저한테 어릴 때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가면 막 어떤 막 향기가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막 동네에 막 퍼져나요. 아, 이게 성령님의 향기인가 보다.
알고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좀 새벽에 그 냄새가 참 좋아요. 아주 그 아,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는데 씨앗이 된 그 찬 공기에 아, 그 아카시아 향이 쫙 내려오는데 교회를 가고 있으면요. 어, 이게 진짜 성령님이 뭘 주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근데 아, 저는 그 지금도 그게 성령님의 냄새 같아요. 그래서요. 근데 아, 그때 부르던 노래가 아,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고 방패고 모든 거라고. 여러분 아, 기도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도요. 기도는 저한테 많은 걸 줬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 뭔가 해야 될지 모를 때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요. 그건 기도예요. 성경에서 있기를 뭔가 모를 때 지혜를 부족할 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아,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힘을 키우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아, 리스트를 지금 아, 우리 아, 지연자매가 다 나눠줬는데 거기 많은 기도 내용인데 그때 적화가 올라오면서 계단을 올라오면서 천국 가는 계단도 아니고 그냥 예배보러 오는 계단에서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이거 계속 바꿔도 되나요? 에이멘! 여러분 우리 기도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바뀐다는 건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 올해 2011년이 기도와 전도와 우리 믿음의 기초가 강하게 세워진다. 그럼 우리 코리안 미스터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의 기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성경에 나온 분들은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 성경에 나올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 2nd King 아, 열왕기 하죠. 19장 20절 성우가 읽으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네? 여러분이 읽으라는 이름을 읽으면 찝지 않고 그냥 미리 준비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2nd King 아, 19장 20절 성우, 그 다음에 아, 2nd King 20장 5절 앤드레스 킹 킹킹이네요. 룩스 1장 13절 우진 엑 사도행전 10장 30절 제니아 아, 레벨레이션 5장 8절 짐 쿠. 그래서 아, 천천히 따박따박 강하고 담대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Andreas? Go back and tell Hezekiah, the leader of my people,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have seen your tears. I will heal you. On the third day, from now, you will go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Amen.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류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고제하는 일을 기억하셨다. 한글 잠깐만. 영어로 읽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And when he had taken it,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24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one had a harp, and they were holding a golden bowl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아멘. 여러분, 아, 지금 읽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을 때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물론 벌써 찾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아, 이 안에 있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우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Go back and tell Hezekiah, the leader of my people,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seen your tears. I will heal you. On the third day from now, you will go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셨다. And when he had taken it,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24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one had a harp, and they were holding a golden bowl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Amen.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아무 얘기해도 남편이 바꾸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젠틀하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이쁜 표정으로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랬는데 아, 전혀 안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잔소리 한 번 더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아, 표정 좀 바꿔가면서요. 그래도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그 다음에 짜증낸데도 안 돼요. 화내는데도 안 돼요. 소리질러. 소리질러요. 소리질러도 안 돼요. 네? 디사이클한테. 디사이클한테 이룰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요. 집 나가요. 집 나가요. 집 나가든지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금나자 그래요. 도망치고. 여러분. 확실히 해본 사람만 잘 알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근데 그것까지 하는 거는 사랑이 많을 때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기대를 접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남남처럼 살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아, 헤어지지 못해 살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 아, 지내는 가정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누군가 귀담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결혼장 안에서 대화가 가장 큰 아, 포션을 차지해요. 대화의 법을 배우면은 아,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근데 대화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고 외모가 좋고 집이 아름답고 차가 멋있고 외모가 끝내준다고 해도 그 집안은 진짜로 깨어진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우리 같은 때는 허상 속에서 결혼할 때도 참 많아요.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어디 가서 뭐 어, 배 타고 러브보트 타고 돌아다니고 뭐 차 좋은 거 사고 내 직장에서 하고 파티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진짜 환상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파티에 가서 환상적인 데 가정 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대화하는 법을 모르면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오늘 매니저 카운슬링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키 중에 키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다면은 그 크리스천 생활은 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도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크리스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열심히 가서 새벽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쏠려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천 있다면 나와보라 했어요. 지치는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면 지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좋아서 가야지 가야 돼서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얼마 못 가는 크리스천 삶이 돼버리고 만다니. 그럼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교회 가서 펀타임을 많이 하면 좋아질까요? 여기서 악기가 워십팀이 막 찬양을 놀랍게 하면 좋아질까요? 여러분 찬양도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항상 똑같은 거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 그 노래는 꼭 유행과 가사는 마찬가지예요. 킹덤의 가장 큰 키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이 안의 교제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놀랍고 건물이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놀라운 액티비티가 있어도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모르면은 그 크리스천 삶은 언젠가는 종치게 돼 있어요. 왜 교회에서 찌긋찌긋하게 화이트하메라 기도해라 왜 난리를 치는지 여러분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하는 사람인데 난 너무 바빠요. 나는 직장도 너무 바쁘고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난 기도할 시간 별로 없어요. 난 예배도 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여러 가지 바이브톡 하고 하다 보면 바쁜데 언제 어휴 그건 좀 봐주세요. 그리고 살짝살짝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살짝살짝 갈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가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아, 대화나 여러 가지 없이 오래 갈 것 같죠? 절대 올해 못 가요. 답답해요. 답답해서 못 견뎌요. 사람들 어떤데 아, 부부생활에서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벽을 보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서 완전히 frustrated. It's a communication.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바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히스기야가 한 거, 고넬료가 한 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요. 키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있지가 않아요. 얘기 안 한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래요. 우리가 어떤 때 얘기 안 하고 지레 짐작으로 알아주길 바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모든 천사가 와서 다 얘기했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응답한다고요. 너희가 외쳤기 때문에 모세한테도 얘기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여기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왜 기도 리스트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 리스트는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제목들이에요. 아멘. 여기 보면 성호가 모든 제자 한 명 열매 맺기 원 플러스 원. 방금 이마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원 플러스 원. 새로운 비즈니스 셋업, 예수님 리더십 배우기. 아멘. 우리 필립이 얘기하기를 devote whole heart to God in a purpose for my life. 내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 문배 건강. 하나님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장 구하기. CRS 성장.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도 내용이 하나가 나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자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한테 그냥 읽고 독후감 쓰는 책이 아니고 성경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은 책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기도를 듣는 여러분 짜증을 해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원망을 해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울어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내야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 어떤 때 말 막혀요. 썩은 마음에서 아니면은 이기심에서 어떤 때 말을 막혀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안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었어요. 여러분 뒤에 숨어서 하든 대놓고 하든 하늘에 외치든 땅에 대고 혼자 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뭔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신다. 목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한테 듣게 하려고 크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크게 외쳐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크게 외쳐야죠.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 좋습니다. 제 크리스천 삶에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에 여러분 다 경험이 있다고 믿는데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는데요. 제가 어릴 때 뭐든지 다 하면서도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여러분 나는 좀 우리 집팔아서 교회 지었거든요. 성전건축. 옛날에는 성전건축이 모든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어딜 가도 성전건축이야. 성전건축한 데서 저희 아버님은 술, 담배 다 하고 뭐 못된 짓 다 하시는 분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다 하시는 분인데도 교회에서 술, 담배만 끊으면 집사시켜준다 해서 집사하셨는데 술, 담배는 안 끊고 집사했어요. 그래서 또 그게 되더라고요. 돈 낼 의지가 있어서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모든 거 다 하는데도 하여튼 집사를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장 시켜줬어요. 건축위원장이 뭐 하겠어요? 집담보로 돈 꺼내와야죠. 이 집담보로 돈 가져오니까 그 돈 가지고 저희 집 거랑 몇 집이 같이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그 일이, 교회가 성지교회예요. 아주 거룩한 땅에 지은 교회가 등천동에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걸 고등학교 제 바로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졌는데 담보면 빚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은 안 갚아주니까 그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넘어가죠.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이제 화가 났어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 저런 목사가 어딨냐,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딴 교회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딴 교회 갔는데, 딴 교회 가서, 자, 이제 건축하지 않는 교회, 그냥, 다른 일, 거룩한 일 하는 교회 가서 한번 보자 했더니, 건축 안 하는 교회가 없어. 다 건축만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교회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속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저의 못된 성품을 보고 목사 되려고 기도했는데 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요. 제가 미국 가서 배우고 싶다고 딸을 쳤을 때 제가 초기에 2달 만에 미션팀에 조인했고요. 6개월 만에 교회 인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랑 같이 미션 팀에 간 사람이 15명이었어요. 그 중에 10년 된 크리스찬 목사, 그 다음에 뭐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 미션 팀에 두 달 만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안 데려가려다 데려간 사람이죠. 태어나지 말려다 태어난 사람이고요. 원래 우리 아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또 아들 나올까 봐 지워버리려 하다가 딸 나올 거 생각해서 낳았는데 시큼한 아들이었어요. 미션 팀도 저는 안 데려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두 달밖에 안 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미션 팀 멤버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제호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근데 결국에는 한국말은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한국말 때문에 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두 달 만에 갔는데 가가지고 별로 일 안 하다가 설교 한번 시켰는데 설교 잘한다고 6개월 만에 저를 교회 인도자로 세우고 다 가버렸어요. 메인 인도자가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모든 일을 했는지 그때 제가 파이블톤 인도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끝까지 인도한 적도 없는데 교회 인도자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제 마음 어떻게 했어요? 제발 저 어디 가서 한번 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이블톡 제대로 인도한 걸 좀 보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두세 달 만에 그때 LA 교회하고 일본 교회가 제오 미숙 LA 데려다가 다시 훈련시키자 해가지고 91년도에 그래서 와서 프레임 미스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들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 케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교회가 커져가지고 제가 더 교회가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 되고 장로나 여러 가지 역할에서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다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가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울 정도로 그 소소한 것까지 다 들으세요. 전 저희 와이프가 기도할 때보다 어떤 때 놀라요. 저희 와이프가 어떤 때는 굉장히 끈질긴 기도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감히 그런 거는 에스크 안 할 텐데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제 와이프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갔기 때문에요. 영주권은 그냥 관광 비자도 못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 아주 대차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뺏어간 거니까 다 달라고요. 하나님이 영주권 주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영주권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순간순간 기적적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영주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강하게 하는 기도는 강하게 들으시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것도 입 밖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많은 걸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삶은 우리에 의해서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포기한 대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은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아스크 안 하냐고요. 하나님 있는데 왜 달라고 안 하냐고요. 문제는 안 달랐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이 나는 우리 지우같이 저한테 짜증내는 게 있어요. 아빠는 세 번 불렀는데 아빠는 들을 적도 안 한대요. 저는 잘 안 들었고 못 들렸거든요. 잘 안 들렸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틀려요. 어떤 데 패밀리 디보션 하면 지우, 지아 다 어떤 데 있어요. 아빠 어떤 데 자기 생각하면 내 소리 안 듣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관계생활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못 들을까봐 예수님이 옆에다 중복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성령님이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 뭐 이민생활만 고달퍼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민생활은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더 고달퍼요. 애들 키우는 것도 문제고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요. 공해도 문제고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비교해서 내가 더 서글픈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서글픈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있는데 왜 서글퍼요?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자 문제도 있고요. 남편 문제도 있고요. 직장 문제도 있고요. 나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문제는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삶은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문제도 있고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인조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소고장하는 사람 좀 많아요. 그 조그만 골대에다 공 하나 넣으려고 그렇게 날씨 치고 평생을 그걸로 축구선수로 사는 박지성 선수도 있어요. 그 공 하나 맞히려고 아니면 그
어떤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해요. 나는 왜 쟤처럼 못 될까? 나는 왜 쟤처럼 조그만 그물에다가 공 하나 못 집어넣을까? 어떤데 사람들 앞에 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고민도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제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문제 없어요. 제가 죽은 사람 문제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어떤데 많은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요? 문제가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거고요.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문제를 인조해하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키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법이요. 하나님께 짜증도 아니고 죄악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지 같은 생각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생각이 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될 거예요. 후가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성후가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내가 영선이가 한 기도를 들었다고. 여러분 고넬료가 한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들었고 기적 같은 일을 엘리야가 한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내가 데니엘 하는 기도, 지미 하는 기도, 용세가 하는 기도, 엔젤스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나 가만히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나요? 너희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어쩌면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얘기하는 우리 2011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고민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더 큰 기도를 하려고요. 근데 더 큰 기도를 하려면 겁이 나요. 어차피 안 될까 봐. 더 큰 기도를 하려면 이것까지 해도 되나 이런 마음에 좀 죄책감도 들어요.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하지 않고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한번 저질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011년 우리 한번 저질러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73장 23절에서 26절 필립이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우진이가 한글로 읽어주세요. 시편 73장 Yet I am always with you.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You guide me with your counsel, and afterward you will take me to glory.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earth has nothing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한 시편의 저자가 자기의 삶을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요. 내가 부르면 대답하는 하나님이 어디냐고요. 내가 부르면 오시는 하나님이 어디냐고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아버지도 있고 제 아버지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는 참 애들하고 안 놀아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논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때 깨우면 그냥 먹을 거 주면 먹고 잤어요. 먹을 것 때문에 깼지 아버지 때문에 깨진 않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드신다면 자식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면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여러분, 아, 기도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때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면은 같은 때 교회에 아, 얼굴 자주 비치는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얼마나 인조히 하나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면 아침 일찍에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제가 아, 크리스천 되기 전에 또 크리스천 되고 난 다음에 아, 어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 관계를 보면요, 없는 시간도 다 찾아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찾아내요. 삼겹살 좋아하면요, 아무리 바빠도 삼겹살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 내 가지고 그 짬새라도 당구를 쳐요. 어떤 때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우리 애들 보면요, 그냥 그 바쁜데도 그 시간만큼 어디든 찾아 먹어요. 왜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또 다른 적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요. 어떤 때 아, 우리가 그 다른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아, 공부해. 그럼 컴퓨터 몇 시간 할게. 그럼 공부해요. 그 다음에 왜 아니는 컴퓨터 하려고 공부해요. 근데 게임 하려고 착한 일이에요. 너 이거 이거 하면은 심부름 하면 내가 너 이거 해가야겠게 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거는 딴 데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 그 기도가 얼마만큼 많은 걸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저자를 보면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 모든 내가 오는 게 전체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망갔기 때문에. 성경을 수없이 많은 아, 스토리가 나와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떠나버린 아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손을 내미는데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손을 잡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때 아, 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은 참 여리고 좋은데요, 아, 때로는 가장 큰 걸 잊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면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전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의 근원지고, 내가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원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집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는 우리 마음의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굉장히 그 낯익은 말 같은데 굉장한 파워가 있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캐치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 느끼고 보고 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와, 저는 어릴 때 아, 중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제가 이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 그때 새벽 공부반이 있었는데 미션 아, 클럽에. 그때 어, 어떤 애들이 야, 이건 말도 안 돼도 어떻게 하는, 예수님 더 큰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 어린 시절 그 대화가 왔다,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억나는데, 여러분 상상이 좀 힘든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와우, 우리 기대를 초월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또요, 우리가 구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와.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뭐 이렇게 딴 사람 이렇게 보면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말 하는 사람 주로 누구야? 재벌 회장 아니면 회장 와이프야, 그죠? 그러니까 뭐 원하니? 뭐 한 장? 두 장? 집? 여러분 어떤 때 아, 그 말은 파워 있는 사람만 해요.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아무한테는 안 해. 뭐 여러분한테 누가 불러다가 한 장 줄까 두 장 줄까? 그럼 뭐 입을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무엇을 원하는지 다 준대요. 무엇을 원하는 인간은 다 준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뭘로요? 예수님한테 무엇인지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능력이 훌륭해가지고 야 너 엄청 멋지고 너 엄청 훌륭하니까 네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너 나보다 더 멋진 놈이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너는 죄도 나보다 하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힘없지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실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 할 거다. 만약 난 예수님이 더 큰 일 할 거냐? 더 큰 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요. 뭘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요. 아멘. 그럼 언제 영광이 나와요? 박지성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진짜 수복받는 선수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에 대한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근데 진짜 형편없는, 참 형편없는, 능력도 없고 형편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좋은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 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뭐 여기 비교해서 조금 더 가진 거지. 아, 뭐 6% 집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야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죠? 뭐 기껏해야 그냥 거기서 굴러가는 차들 가지고 있지 뭐 비행기 전용 비행기 가진 사람도 없고 안 그래요? 뭐 학력이 뛰어나 봐야 어디가 뛰어나겠어요. 거기가 다 거기죠. 그죠? 뭐 영어 누가 잘한다고 해봐야 버벅거리게 매한가지고요. 뭐 비교해봐도 잘하는 거지. 나가서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해봐도 못해요. 안 그래요? 미국에 데려다 놓으면 너는 왜 이렇게 잘하니? 살기는 내가 미국에서 더 살았는데. 어떤 때 제가 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대학 다닐 때 그때 그 교수님이 30년인가 살았는데요. 그 학생들이 18년밖에 안 사는 18살짜리 애들이었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영어를 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퍼펙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뭐 예수님 같은 허즈밴드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남편 없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전부 불만 떠오르는 남편들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이유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능력으로 너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는 우리만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쉬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제가 미션팀 갔을 때요, 제가 감퇴팀 하나 있었어요. 미션팀 15명 중에요, 아이빌리그 안 나온 사람은 몇 명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전부 다 버클리 아니면 MIT 박사, 아, 버클리, 아,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에서도 뭐 로스쿨, UCLA. 제가 감자한테 기가 죽어서 갔어요. 다들 쨍쨍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 계속 저를 쓰고 계신 이유를 제가 아는데요. 제일 가진 게 없던 게 그렇게 써있어요. 보잘것 없는 사람을 쓴다. 근데 왜요?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보잘것이 없는데 썼어요. 왜요? 그때 당대에 내놓으라는 바리새파 사람들 많았거든요. 어휘 능력 뛰어나고 진짜로 멋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길거리 가는 냄새나는 어부들에다 썼어요.
성격 진짜로 구주 같은 요한 같다 썼어요.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불태워버리겠다고 뭐 배가 다 했거든. 근데 갖다 썼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와요. 어떤 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갖다 쓸래쓸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만 잘해줘도 자기가 한 것 같아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남들한테 댁댁거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지 않으세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자격이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거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to be sure,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yet he lived by God's power. Likewise, we are weak in him, yet by God's power we will live with him in our dealing with you.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난 약한 걸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사람의 네이처는요, 약한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잘난 걸 자랑하죠.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영화 잘하니, 내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자랑은 거기 있지. 약한 거는 주로 숨겨요, 그죠? 우리가 몸에도 약한 데 있으면 거기다 분칠을 많이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머리가 빠졌으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위로 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 약한 부분을 우리는 숨겨요. 우리 성격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만 나오지 주로 밖에서 안 나. 밖에 나오면 천사예요. 집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몰라요. 왜?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의 파워가 뭔지 아세요? 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부분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파워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 두목이었고요. 자기 사람 죽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허리도 아프고 뭐 가시 같은 병도 있고요. 경기에 보면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 바울은 머리가 다 빠진 걸로 나와요.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리면 바울은 좀 대머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나와요. 뭔지 모르지만 얘가 그의 약점은 다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아요. 교만 덩어리였는데도 그 교만이 나중에 교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살인자였는데도 그 살인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가 병이 있었는데도 그 병으로 보지 않아요. 아내도 없었는데도 그것도 약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터널한 데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벌써 그 계시를 줬어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크리스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 약점은 약점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약점은 늘 하나님이 장점으로 바꿔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에 보내셨고요. 한국에서 영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교제하는데 더 많이 노력하지만 안돼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는데 더 많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쩌면 여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 외국 크리스천들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많은 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더 많이 꿇어야만 됐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더 많이 꿇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건 장점이지 단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 조금 어정쩡하게 가진 사람, 제가 영어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정쩡하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영어를 안 배워요. 아예 모르면 결심하고 배울 것 같아요. 아예 모르면 앉아가지고 그냥 가서 파고들 것 같은데요. 대충 커뮤니케이션은 되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약하면은 하나님께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데 어정쩡하면은 무릎도 안 꿇어요. 아예 없는 부분이 좋은 부분입니다. 언제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요. 여러분 우리 모두한테 약점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다 얘기하면 좀 그래요. 또 찌꾸지 넘어간다고 찌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찌꾸는 안 넘어가죠.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바울이 기도했냐면요, 자기에게 가시 같은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요,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약점 보고 난 다음에 지치고 거기서 기진맥진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여러분 교만하고 교만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겠다는 의사 표명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힘든 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에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냐고 물어본다면 거짓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 됐어요. 왜요? 그게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저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또 다른 기회를 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일지는 몰라요. 어떤 때 여러분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고요. 당신도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당신도 이런 아이 키워보세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당신도 이런 친구 가져보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해결 능력이 우리한테 없고 약한 사람은 결국 약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가장 기쁠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해결하면 되고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 살 겁니다. 가장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만들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한우진 형제한테 가장 축복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집안이 완전히 갈라지고 헤어지고 대판 싸우고 완전히 끝날 때가 그때가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점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어정쩡하게 됐다면 아마 절대로 우리 한우진 형제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쪽박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무릎 꿇었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때 그것이 축복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께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도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무언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기도를 큰 소리로 크신 하나님께 드립시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기도.